안녕하세요. 제품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꿈돌이입니다. 오늘은 라이노의 돌출과 퓨전 360의 돌출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조금 근본적인 내용이 될것 같아요. 라이노에서 커브를 그리고 돌출을 할 때, 만약 닫힌 폴리 서피스를 만들어야 할 때, 그러니까 솔리드를 만들어야 할 때, 몇 가지 에러 사항이 있습니다. 라이노의 돌출 영어 이름은 익스트루드 커브이고 한글 이름은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인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라이노에서 스케치로 닫힌 솔리드를 만들고자 할때 닫혀 있고 평면에 커브를 그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 규칙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면 돌출했을 때 솔리드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돌출을 하면은 열린 폴리 서피스가 생성이 될 텐데 이때 가장자리 보기를 실행해서 접합이 되지 않은 곳을 찾아주면 쉽게 닫힌 폴리 서피스로 만들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줌을 당겨서 면밀히 살펴보여도 닫혀 보이는데 속성은 열린 커브래요. 아, 그러면은 겹쳐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겠다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겹쳐 있는 곳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닫힌 영역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커브의 속성을 기준으로는 열린 커브이기 때문에 돌출이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교차되는 커브를 그려도 마찬가지로 열린 커브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오류가 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커브 부을 연산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영역으로부터 닫힌 커브를 구해주면 겹친 선이 제거된 닫힌 커브를 구할 수가 있고 그제서야 솔리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커브 부을 연산이 아예 안 먹는 선도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 열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영역이 없는 커브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요상한 상황도 있는데요. 보이기에는 분명히 열린 선인데 속성은 닫혀 있어요. 애매하죠. 영역은 없는데 닫혀 있대요. 보이기에는 열린 커브로 보이지만은 닫힌 커브래요. 이런 선이 사실 만들어지는 이유는 겹쳐 있는 선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싸 잡아서 결합을 해서 생기는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똑같은 모양의 두개 선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결합을 해버리면 닫힌 선이 돼요. 참말 같지도 않은 상황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오류 상황이 퓨전 360으로 가면 그 어떤 명령어를 쓰지 않아도 99%는 해결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퓨전 360은 커브를 선택해서 돌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면적을 선택해서 돌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닫힌 영역이 나온다면 열린 커브건 닫힌 커브이건 겹친 커브인 건 불문하고 솔리드의 돌출이 가능해요. 애초에 커브 부을 연산이 라이브로 연산 중인 프로그램이다. 참 이게 주어 하나 바뀌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라이노에서 의외로 난이도가 있는 모델링이 이런 식의 영역을 선으로 나누어서 여러 번의 돌출을 해야 하는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분할 트림만으로 한쪽의 영역으로 돌출해 버리고 나면 나머지 커브는 이제 닫힌 커브를 만들 선이 모자라 버려서 열려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커브 부을 연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것만큼 난감한 모델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델링이 퓨전에 가면은 영역을 기준으로 돌출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가 된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근본적 해결이라고 합니다.